Noise Game TV. 자, 롤로와 3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쩌지 2부를 넘겼어요. 굉장히 사실, 자연스러웠어요. 네, 사실 제가 거예요.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저 랭크간별단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군요. 랭크간별단에 네. 영상팀에서 정장을 입고 와라. 여러분 단군의 피파 방송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고프인 때문에 안 접는 거야. 원래 그냥 오늘 굉장히 멋진 놀라운 오프닝을 찍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시게 됐네요. 자, 뭐 일단 얘기 좀 하면은 장인어른 얘기도 좀 있는데. 장인어른이요? 아. 뉴메타 얘기 아닌가요? 뉴메타 아니죠. 뉴메타의 위기. 응? 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뉴메타는 사실은 이거 프로그램 편성 전부터 예상된 위기? 예상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게임 그 뉴메타라는 게 라이브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연습 때 아무리 잘 됐어도 라이브 때 한 번 망하면 기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뉴메타 연구소는 사실 세 경기를 준비하죠. 그 중에 한 경기만 성공해도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세 경기 다 망하는 경기도 많았어요. 워낙 횟수가 많아서 그 중에 몇 개 그냥 언급되는 게 있는 거지. 이번 주 뉴메타 1경기는 봤거든. 1경기는 진짜 막 되는 거야. 오 이거 진짜 조합이 되네.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막 이런 거였단 말이야. 2, 3경기 망했구나. 2, 3경기가 어떤 거였죠? 3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맨투맨. 근데 그걸 맨투맨으로 하기도 전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가지고 썰이 막 너무 잘해. 뉴메타 멤버들이 근데 너무 못해도 문제예요. 너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성공률이 높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다 이긴 게임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두 번째 게임은 두 번째 졌을걸요? 두 번째 게임 졌지. 바론을 스틸 당했잖아. 바론 때문에 지고 막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는데 바론 스틸 당하면서부터 그 역전다 팽팽해졌다가 한 번 던지는 걸로 역전했는데 상대방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경기가 재밌었어. 그래서 경기가 재밌었어. 그러니까 지금 뉴메타 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 정도에 걸맞는 팀을 만나면 게임이 재밌는데 지면은 또 뭐 노잼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뉴메타 실패다 뭐 이러는데 지금도 뭐 실력 메타라고 하는데요. 제가 할 때도 무슨 얘기 나왔냐면 연구원들 버스 탄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성공하면 다 실력인 거고 이게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전형적인 예 같아. 세상이 이 세상에 동일한 실력인데 실력 없이 이기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LOL의 시스템이라는 게 일단은 노말 5인팟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노말 5인팟도 어쨌든 비슷한 5인팟 매치를 하는 거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거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조합을 들고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기는 거지. 의미를 찾는 거지. 노잼톤 또만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잼톤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노잼톤으로 한번 뉴메타를 노잼톤으로 예스잼을 만들어보는 뉴메타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듣고 있니? 서포트 구글 걔가 레넥 서포트 하거든요. 아 구글? 네.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서포트 때문에 사실은 이 뉴메타가 의미가 항상 있더라고. 네. 마우카이도 다른 거의 뭐 보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서포트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즐거워. 거의 조나 스트롱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겹쳐져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뉴메타는 그거 외에도 또 이번 주에 무슨 또 재밌는 방송 있었죠. 롤바타도 재밌었고 롤바타가 진짜 재밌었지. 롤바타가 역대급 나왔잖아. 엘린 코엑살 코엑살의 MD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비클랜의 엘린이라는 분이 오셔서 와 전 시즌 다이아 3 이번 시즌 플레이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잘해요? 쉽게 말하면? 당연한 거 잘하더라고. 엄청 잘하더라고. 근데 엄청 게임 예쁜데. 잘하면 외모까지 이쁘면 좀 반칙 아닌가? 그래도 반칙이야. 그래도 내가 그거 엄청 물었다 찾아봤는데 없어. 흠잡을 데가 없어. 진짜 이쁘더라. 여러분들은 얼굴만 보셨죠? 저희는 풀샷을 봤잖아요. 다 봤거든요. 풀샷 표현 좋다.
모델이야 진짜. 이게 모델이구나. 나 솔직히 말해서 헬로비너스 때보다 더 충격 먹었어. 그건 아닌데. 난 진짜 그랬어. 나도. 그래? 아, 그 헬로비너스 연예인이구나라는 그냥 연예인이니까 그 기대치가 올라갔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에이 모델 뭐 캠프 잘 이쁘게 찍어서 이렇게 나왔겠지 싶었는데 화면빨을 오히려 안 받은 거고. 맞아. 화면빨은 안 맞아요. 화면빨을 오히려 안 받았어. 진짜 예쁘시더라. 실물이 더 이쁜. 네, 진짜 예쁘시더라. 그건 맞아요. 근데도 조이럭은 뭐 가차 없긴 하더라고. 아니야, 근데 이러기가 카메라 돌아갔을 땐 그랬는데 카메라 없을 때는 또 엄청나게 가정당한 맞지. 근데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조이럭도 되게 빡세게 한 건 있어. 왜냐면 여자 출연진이 나왔을 때 막 못해서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지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 까요. 엄청, 뭐 대리구나 버스구나 맞아.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빡세게 한 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했거든. 원래 그랬어요. 자기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원래 그렇게 해놓고 뭐 카메라 있을 때는 좆분노 카메라 꺼지면 조틀맨. 아 매력 있어. 좋아요 좋아. 조팔롱 조팔롱까지 나왔어. 아 진짜. 아 근데 정말 잘하게 잘하더라고. 잘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다이아 갈 솔렘 돌려도 다이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무슨 20대 24살인가? 25살인가? 와 그래요? 어리네. 어리시구나. 역시 젊은 피. 젊음이란? 그러니까 두 경기를 서포트를 하고 세 번째 경기는 미드 럭스를 했는데 세 번째 경기 터졌어. 게임이 졌어. 질 뻔했다면서요? 아, 졌어요? 지는 경기였어. 아. 근데 잘해가지고 럭스가 만들었어. 네, 럭스가 아. 잘 끌고 왔어요. 럭스가 만들어갖고 그거를 역전을 했어. 그래서 3경기 이겨서 진짜 롤바타는 역대급. 진짜 재밌는 외모도 예쁘시고 나 외모만 자꾸 생각나네. 집에서 자던 인드라 격파당하고 어, 그게 중요해. 좁은 놈이 인드라보다 잘한다. 게임을 잘하는데 얼굴도 예뻐. 아, 그러니까 나 최근에 봤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누굴 좋은 날에는 조나레 씨 게임을 못하잖아. 잘 그러니까 조나레 씨는 TV 나오는 그런 인물고 약간 뭔가 현실감 있는 헬로비너스랑 비슷한 느낌이었겠지 뭐. 그치 조나레 씨는 그런 느낌이지. 헬로비너스랑 비슷한 느낌이지. 연예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분은 오히려 진짜 예쁘시더라고. 일반인인 줄 알고 봤는데 연예인급의 외모. 그렇죠 그렇죠. 맞아 연예인급의 외모. 네. 여친은 여친인 거고 여친보다 이뻐요. 내 여친보다 당연한 것이고. 진석 겜덕 겜덕.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요. 맞아요 진짜. 같이 게임 해주고 여러분보다 게임 잘하는 그런 여자친구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나이스 게임 TV를 좋아하는 남자 솔로들의 이상형. 맞아. 예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잘해. 그렇지.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실버인데 다이아야 여자친구는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 오빠 내 여자친구가 나보다 게임 잘하면 나 진짜 충격 먹을 것 같아. 난 여자친구가 나보다 게임 잘했으면 좋겠어. 와 그래? 어. 아, 난 진짜 충격 먹을 것 같아. 야, 그게 오히려 버스 타고 막 나 버스 타고 싶어. 나보다 잘해도 상관없는데 다이아는 좀 그래. 너무 차이 나잖아. 같이 놀 수가 없잖아. 어... 내가 골든 내가 플레이면은 어떻게 좀 버스 좀 태워줘 이렇게 했는데 다이아야. 다현은 진짜 충분히 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아, 뭐 이렇게 나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겠지. 나 그런 게 좋아. 차라리 그 뭐야 원사운드 만화 중에 그거 있었어요. 원사운드 그 디스이즈 게임에 연재하는 그 만화 중에서 여자친구가 막 말하자면 게임에도 잘 모르고 막 이러는 척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답답해서 막 그랬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에피소드가 모른 척. 나 그런 게 훨씬 좋은데. 그래 나 막 여자 못해가지고 내가 막 아 막 짜증나고 이런 게 너무 싫어. 내가 차라리 못하고 제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입장을 바꾸는 게 낫지 차라리. 네. 차라리 맞아. 그게 낫지. 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싶은 데잖아. 아, 편하잖아. 난 내가 할 것만 그냥. 미안해 이러면서 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같이 들으면 아 막 뭐하냐 막 이러면 아 막 그리고 어디, 그럴 때 봐. 애들이 욕하면은 정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저 새끼 여친 버스 타네? 응? 너희 못 타? 이렇게 아 그건 좋네. 너도 타? 이런 너도 타? 너 왜 못 타? 아 그거 좋은데? 정신 승리가 아니지 그거. 그건 대박이다. 승리지 와 그냥 승리 진정한 승리지. 나 그게 좋아. 야, 그러네. 난 그게 좋아. 너 여친 버스 타고 그러냐? 어? 버스 타 나는 앞으로도 계속 탈 거야. 남친 버스 탈 순 없잖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게 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죠. 예쁜 다이아급 실력을 가진 여자가 현실로 이번 주 롤바타에 나타났어요. 4XR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에서 4XR에서 많이 구매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신이 등장한 거예요. 아, 진짜. 꿈꾸던 꿈만 진짜. 꿨던 존재하나 이런 세상에 네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네,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못 보신 분들 보시고요. 네. 네. 다운 받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단군의 피파 방송 이제 수요일에 아 그 프로그램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비방이라서 여러 가지 있어요. 단군의 옵사이드로 네 프로그램명이 확정이 돼서 정식 편성. 챔스와 맞붙어라. 아, 그럼요. 아 뭐 챔스 시간대 막 3천 명 막 이렇게 4천 명 이렇게 뽑는데 이게 그 단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 이렇게 정규 편성해서 쭉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다고 보는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아 그냥? 원래 모든 프로그램은 죽을 때까지 100년은 할 수 없어요. 네. L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100년 이 e스포츠도 100년 못 가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하늘 뭐 내 할 일을 모두 하고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죠. 카드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원래 모든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몇 개 던졌던 게 있는데 뭐 바나나 킹 뭐 이런 거. 얘 이상한 거 해 막. 아, 해봐 그거 해봐 하나 더 해봐. 그거 있잖아 심한 거. 뭐 심해. 해봐 해보라고. 붉은 악마 패러디가 뭐 심해. 붉은 악마 패러디로 니 입으로 말해봐. 붉은 악마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그게 낫네. 붉은이 약간 순하네. 어, 붉은 악마 낫지. 굵은 악마. 이러게 이래요. 얘 이런다니까. 얘 음란해요. 왜 굵은 악마 어때서? 왜 음란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음란해요? 그러니까요. 왜 굵은 악마가 왜 음란해? 악마가 그럼 넌 왜 비방용이라고 뭐 했어? 악마일 수 있는 그럼 넌 왜 비방용이라고 그럼 넌 왜 비방용이라고 했어? 목소리가 굵을 수도 있고 노잼이 제가 또 그렇지. 방송 망치가 빛노잼 뜰까봐 어. 그랬죠 저는 악마인데 목소리가 엄청 굵어. 왜왜 어. 그렇죠. 왜 굵은 악마 어떤 부분에서 음란하다고 왜냐하면 음란한 게 아니라 이 굵은 악마라는 제목에서 축구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굵은 악마. 굵은 악마 뭐야? 굵은 악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라는 게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오프사이드는 떠오르잖아. 굵은 악마. 죄송합니다. 당군의 축구 굵은 악마. 이제 형 힘들어요? 랭크 감별전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 편의 상태야. 형 요즘 억제돼 있어 뭐가? 왜 그래요 형? 당군의 굵은 악마 말고 오프사이드 네. 여러분. 네. 오프사이드로 괜찮겠다라는 거.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고 네, 여러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브라질 월드컵까지는 해야 돼. 그때까지 꿀 빨아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LCS 리그 오브 아 그렇죠. 근데 이거 LCS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잖아. 네. 예, 예, 예. 이러면 LCS 끝나는 거야? 아니요. 다음 스플릿이 이제 한 달 정도 쉬는데? 네. 한 스플릿. 이것도 스플릿이에요. 시즌 리그 아~ 우리처럼. 네. 아 한 시즌 끝나고 이제 올스타전 하고 롤드컵 하기 전에 또 시즌 들어가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플릿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 저희가 일정 관련해서 어, 일정 나와 있나요? 다음 주 여러분 잠 못 이루십니다. 어. 보시죠. 와 일단 뭐 화려하네요. LCS EU입니다. EU가 이제 얼라이언스의 코펜하겐 울브즈가 3판 2선승으로 하고 네, 막판에 그다음에... 치고 올라온 얼라이언스와 에스퍼란자가 편애하는 코펜하겐 울브즈가 네. 3판 2선승으로 먼저 쿼터 파이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 저기 유럽이죠 유럽인가? 네, 로켓 갬비 게이밍이 또 3판 2선승 붙어요. 그리고 프나틱과 이제 준비했어요. 승자가 붙고 SK 게이밍과 또 승자가 붙고 5위 결정전, 5위 결정전, 3위 결정전 네, 다 따로 합니다. 다 합니다. 따로 하고 결승까지 5판 3선승 결승까지 쭉 진행되는 이게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 더.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 더 해요. 네. NA가 있어요 또. 네. 네. NA가 있죠. CLG 대 팀 코스트, 팀 디그니타스 대 커스의 경기부터 출발해서 DSM이 승자 붙고 클라우드9이 또 승자 붙고 또 패자 경기 결승까지. 그렇죠. 그래서 중계를 에스프란자 조이럭 둘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까지 다. 네. 뭐 총 출동해서 중계를 하고 그 중에. 포니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다가 2주째 노숙을 하고 있는 포니 짱짱거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 홍군모가 됐어요. 네, 완전 홍군모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하고 토요일로 네. 잡혀 있고요. 뭐 저는 제 스케줄만 네. 하긴 했으니까 나머지는 일단은 에스퍼란자 조이로 위주로 갈 거예요. 이거면 네, 두 돌이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맞고. 결승도 이 친구들이 할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다음 주에 사실은 NLB도
이제는 막 월, 화, 토 이렇게 돌아오고 엄청 빡빡해가지고 다음 주는 진짜 힘들겠네요. 네, 아, 죽음에 오, 완전 빡빡하겠네 다음 네. 주는. 그래서 LCS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들어가면서 네. 왜? 저한테도 해설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되죠. 아, 네. 형은 어차피 조만간 네.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뭐 매치업을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왜 그런 거를 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알려줘야죠. LCS 같은 경우 제가 2인 체제를 하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있는데 NLB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팀 올림푸스에 네. 강키가 선수로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리고 조기력도 어쨌든 다 좀 그렇죠. 경기가 계속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이제 섭외를 해서 해설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가 다들 까먹고 있었던 이제 김동수에서 다들 먼저 헛개수 해설 아닙니까? 그럼요. 네. 돌아온 김동수 리턴즈. 그렇죠. 제가 왜 해설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알려드려야죠.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낮겜 질보소부터 시작해서 김동수 인물 검색하면 게임 해설가로 뜬대요. 퀄리티 드립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낙인을 딱 찍어서 야 예고 트롤이야 뭐야. 제작팀에 저렇게 말해도 하면 또 열심히 해요. 낙인을 그럼요. 열심히 한 게 그거예요. 미리 보험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주는 e스포츠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완전 대박. 네, 빡빡합니다. 그날 하루에 뭐 EU랑 NA랑 같이 한다는 아니요 쭉 하고 쭉. 아 그리고 나눠서 대신에 날짜를 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3판 2선승제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막 그렇죠. 이래요. 시간대는 겹치는 건 없고. 네. 뭐, 다행이네요 그건. 네. 걱정되세요? 아니 어차피 다 안 하잖아요. 아, 뭐 걱정하지 시간을 상극통일 하시면 돼요. 이 채널에서 아 그럼요 상극통... 형은 그렇게 해주세요. 이 채널은 손 안 댔으면 좋겠어. 지금 불 붙었거든요. 아 상극통일 하고 싶네. 하고 싶네 막 누가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렇다 좋지. 사실은 이제 LOL e스포츠가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한 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 이제 나 LOL 좀 그만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에서는 동수가 바람직합니다. 삼국 통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수는 삼국집 방송하는데 저희 뭐 이렇게 뭐 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방송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잡군 뭐 잡돌 뭐 난리 나요. 갑동수 이러면서. 맞아. 신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전선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롤러가 끝나고는 와구와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와구와구는 메뉴로 공개를 해도 되나? 뭔가요? 치킨이다 치킨. 치킨 특집으로 치킨이 양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브랜드 치킨을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송창수 단 둘이서만 진행을 하고 송창수가 특별히 아까 조날병 구하기에서 오늘 와구와구라면서 자신의 수능 스토리를 풀겠다. 인생 개 막장으로 살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야? 송창수요. 창수요? 네. 정상적인 인생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도 정상적인 인물 같진 않아요. 학생 시절 그 책임이 없을 때는 더 있었거든요. 지금은 성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정도인데 네. 오늘 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그러면 치킨 남겠네 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요? 동수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피그 배워가요. 걱정. 오늘 아까도 그 저희 무슨 조날병 구하기 그 프로그램 한 다음에 그래서 PX 회식 느낌으로 여기 막 먹으면서 이렇게 막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 끝나고 자리에서 그거 반응을 보면서 또 뭐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더 이상 먹진 않아요. 운동 시작했잖아요. 먹고 6시간 전에는 안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에스퍼란자랑 조이롱이랑 같이 가잖아요. 이게 또 뭔가 이제 사명감이 내가 봤을 때는 동수만 뭐 엄청 좋아지고 아니 근데 동수는 갑자기 나 판테온 코스프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전 혼자서 헬스장 가서 한 시간도 못 했거든요 운동을. 혼자 한 번 힘들었어. 재미없었어. 근데 에스퍼란자랑 조이롱이랑 같이 가니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모든 운동을 다 풀세트로 다 하니까 3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저께가 그때는 1시 방송인데 2시에 도착했어요. 이게 밥도 안 먹었는데 자랑이다. 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응?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러네 맞네. 밥동수 언제 오냐고. 잣돌 꺼지라고. 아니, 정말 정말로 에스퍼란자 조이록이 지금 아 그때 운동해서 든 거구나. 되게 운동을 힘들 수밖에 없는 몸이긴 해 지금은. 네. 근데 그걸 다 같이 해요. 저랑 똑같은 운동을 다 해요.
그래갖고 그게 되게 힘들어갖고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되게 열심히 몇 개월 예상하고 있어요? 좀 이거 일단 한 달만 우리가 이대로만 매일 하잖아요. 이 몸이 일단 바뀔 수밖에 내일도 없어요. 내일도 하나요? 매일 가기로 했죠. 그 다음 주는 어떡하죠? LCS면 낮에 가나요? 항상 아침에 가자고 LCS 끝나고 바로 일단. 괜찮네. 끝나서 가보고 진짜 힘들면 서로 간에 한번 스케줄 조율해보자. 왜냐면 이제 LCS 끝나고 운동한 다음에 자면 되니까. 그거 얼마라고요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 우리 1년 끝났어요. 얼마? 한 달 그러니까 1년에서 한 30만 원 콜? 그래? 1년에 30만 원. 나도 할까? 응. 하나요? 조나도 거기 다니고 저도 다니고 형기도 다니고. 아 그래? 너네 다녀? 다니고. 네. 난 낮에 가잖아요. 오후에. 티가 안 나냐 아니네. 티 좀 나게 해봐. 열심히 티 나게 샤워하러 가는 거야. 샤워하러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저 운동 다녀요. 저 운동해요. 티 좀 나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 캐스파 기자 대학생 기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IT 업종이나 이런 데는 이제 특히 뭐 이쪽 e스포츠 쪽 나이스게임 팀에는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많고 그래서 혹시 뭐 직원들 건강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하라는 얘기죠 직원들 건강관리? 같이 술 마셔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아니다 나 몇 명 헬스클럽 지원해줍니다. 회사에서. 아 맞다. 뭔지 회사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그거 되게 중요해. 운세는 타이밍이지. 중요하네. 인터뷰를 일주일 전에 했으면. 아 시설 좋아요. 30가. 그러니까 어, 어디야?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풍년집 못 봤는데. 풍년집 건너편. 아 그래? 좋아요. 시설 괜찮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아주머니들 많으시고. 아주머니들 많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진흙. 그 모래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 있지. 모래 아래 보석. 그냥 거기서 그냥 굉장히 흐뭇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저는 어렸,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 때 헬스장 갔다가 변태 만난 적 있어가지고. 무슨 변태? 그렇게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훑어봐 이렇게. 그거는 변태지 아니에요. 그게 왜 변태야? 그거는. 아니야 눈빛을 그 눈빛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눈빛. 진짜 되게 기분이 더러워지는 그런 눈빛. 네가 더러웠어? 아니 널 봤어? 어. 아. 아니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널 봤다고? 어, 날 보고 내가 그래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피하니까 남하고 다른 남자 그렇게 쳐다보고. 시양 진짜 짜증나. 아 여자 보는 거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형사 같은데 잠복근무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그거를 왜 형사의 그 범인을 보는 눈빛과 변태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 널 볼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널 볼 리도 없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우리가 형사가 범인을 보는 눈빛과 변태가 뭐 모평으로 보는 눈빛이 뭐가 다른지 우린 몰라 일반인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일반인들은 몰라 그럼 둘 다 노리는 눈빛 보면은 안 되잖아 어떻게 그걸 두 개 다 겨 그런 사람들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자 네. 이해할 순 없지만 빗돌 아 그때는 굉장히 마를 때였고 말라도 얼굴은 내려주잖아 아니야 말랐을 때 되게 아니야. 말랐을 때 되게 아니야 크기도 이 정도예요 크기도 줄어요 얼굴 크기는 안 줄어 야 얼굴이 줄어 머리통은 안 주는데 되게 신기해 얼굴은 작아져 왜냐면 턱선이 살아나니까 얼굴이 작아져 근데 그렇게 많이 작아지지 않아요 골 기본 골격 때문에 얘는 그리고 앞뒤가 커 형도 살찐다 역시 크진 않아 그래 마찬가지라니까 그래 이 새끼야 피그베어가 요새 이제 이 채널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게 많은데 개인 방송할 때마다 세팅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세팅이 틀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럴 때마다 의사선생 아니요 그럼 가서 구경해요 구경을 왜 하는지 알아요? 캠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뭔가 카메라가 나가면요 항상 그 옆을 가요 소름 돋는 애니까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어제 봤어 카메라 안 켜져 있는 방송이면 안 가요 야 너무 그렇게 몰고 가지 아니야 말라고. 이미 정설이야 이미 이미 그건 창수가 피그베어를 하도 몰아붙이고 있는데 출근하지 않다고 아니 근데 진짜 심해요 진짜로 카메라만 켜 있으면 그 옆에는 가요 어떤 방송이든 이 옆에 아 깜짝깐 놀라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피그베어 있을 때 없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있냐 나도 신스틸러 좀 좋은 표현이네요 신스틸러 신스틸러도 아 신스틸러라고 네. 생각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파란 쪽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아. 목소리라도 이렇게 나오고 아. 신스틸러로
우리는 이해합시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럼요. 자기 고정 프로도 있으면서 이제 뭐? 도레드. 도레드가 고정이 아니잖아 일단. 편성이 고정이 아니지. 프로그램에 출연은 고정인데 편성이 지금 고정. 조나일 명구하기 있잖아. 고정. 아 맞네. 조나일 명구하기. 확실히 있네. 아 조나일 명구하기. 네. 이것 봐. 나 없을 때도 그랬네. 제가 자리 없을 때 막 녹화 방송 올리는 거 파일 찾는 척하면서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가서 만지자. 도와준 거겠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 도와주긴 도와주죠. 이유 없이 오진 않아요. 근데 오는 이유가 두 개예요. 하나는 케미케 했을 때, 둘 거기 먹을 게 있을 때. 그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 온다. 어, 그 둘이 없을 때는 안 와요. 확실합니다. 진짜. 아니 무슨 너무 뭐라고 친다. 같은 직장 동료를 무슨 이렇게 애를 BBS를 만들어 버리냐. 아니야 근데 진짜 그래. 어? 에이, 나는 빠질래. 난 이제 뭐. 나도 빠질래. 그리고 아. 아 근데 멘트 쳐서 캠 나오나요 물어봤어. 결정 다 나왔네. 환서가 적당해. 자기가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대. 캠 나오냐고. 아, 그래? 아니 나오나 안 나오 시험해 본 거 아니야? 확인해 본 거겠지. 확인해 본 거겠지. 캠 나오냐고. 그리고 우리 뭐 챔스에서 치킨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 치킨 할 때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걔가 괜히 파일 이렇게 USB 꽂아놓고도 잘 복사되나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고. 근데 이제 눈치가 봐서 못 먹었나 봐요. 나중에 치우니까 얘가 먹더라고요. 근데